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어려워하시네. 또 장에 오신. 그거 얼마예요, 그게? 한, 이게 몇 천만 원이다고? 5천만 원. 아, 싸네, 5천만 원이면. 논 한 마디만 팔면 돼. 논 한 마디만 팔면 돼. 이야. 감사합니다. 40도 있잖아. 아이고, 돼지가 뭐 색깔이 검정거든 흰거든 무슨 상관이 있어. 맛만 좋으면 되지. 다섯 개 말하면 되죠. 그렇지. 맛이 졸랑간졸랑 건데 안 먹어봤어. 거기 있구마. 뭐가 있어? 어디가 여기다가 먹을 거에다가 드라고? 이건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냥 가져가랴. 진짜로 누가 싫을 건데? 아니요, 내가. 미안하면 만 원만 줘요. 미안하면 만 원만 주면 돼요? 5천만 원 돈 벌어서. 그럼 50이에요. 여기 5천만 원 벌어서. 이야. 멋쟁이 우리 영화 배우님이시네요. 아이, 영화 배우가 아니라 하춘아가다 학교를 따라다니시더라. 하춘아가 따라다녔어 형님을? 아,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예, 싫다고. 역시 하춘아 저 서울 그 홍은동에 예. 그 고등학교 다녔잖아. 아, 그 같이 그때 내 19살 때. 아, 형님도 서울에 있었구만. 아, 그럼 뭐 홍은동. 이야, 홍은동 홍제도 거기 다 거기 있잖아. 어떻게 알지? 나 서울에 있었죠 형님. 저도 독립문 거기 그 앞에 예. 무슨 고등학교 이름 하나요? 예. 하나 달라 그래야 봄다리를. 아, 봄다리 누가 갖고 가지? 아, 봄다리. 아, 아따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이게 물이 여기 찬바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오늘 장계 장날인데. 봄다리가 만 원이야. 응? 이거 봄다리거든. 봄다리가 만 원. 지어 만 원이고 어디 5만 원이고. 만원 받아 갖고 되냐고. 받으려면 돈 좀 많이 받아. 만원만 받으면 되지. 돈 100만 원 받아야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야, 어떻게 아침 조반은 드시고 나오셨어요? 아유, 먹었지 여기 와서. 네, 이제 대목장이 있겠네. 아니야, 신발은 신발은 대목장이 없어요? 네, 우리 신발 파시는 사장님 하여튼 유머가 대단하시고 멋쟁이시고 이 풍채가 정말 틀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 많아. 예. 그리고 하춘아랑 형님이랑 잘 알고만. 아이고, 하춘아 지금도 나오더만 한 번씩.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또, 하여튼 와. 이주일이가. 주일이 형님? 하자. 그, 그치, 같이 물행루즈 그. 익산에서. 예. 폭발사고. 폭발사고 때, 이리역 폭발사고 때. 어떻게 알지? 알지, 형님, 다 알지. 그래갖고 이주일이가 무명 시절에 네. 하춘을 얻고 도망 나왔잖아. 그래요, 그 구살 일생으로 그걸 그 구출했잖아. 그 천명의 은인이잖아요. 하춘아보다 이주일이가 더 유명했지. 유명했지. 네. 그때는 무명이었고 이주일이가. 이주일이도 노래 잘하더라고. 예, 네. 아니 옛날 그 악극단 그 가극하시고 이게 하시던 분들이 만능이요. 그냥 노래면 노래, 사회면 사회, 연기면 연기 다 했었잖아요. 연기까지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네.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네. 했잖아. 근데 형님, 그나저나 형님은 나는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신발 팔기 엔 너무 아깝네. 인물이 형님. 아깝긴 해. 네. 아니 그 두상도 좋으시고 코도 그냥 야, 보통 코가 아니시고. 아니요. 제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형님. 귀도 부처님 귀고 이야 이거 틀이 좀 내고 하관도 좋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형님 말년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내가 보니까 아주 형님. 아, 근데 재능이. 여자들이 따랐어도 나는 예. 여자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예. 없어. 예, 아, 역시 멋쟁이 형님이십니다. 하여튼 오늘 대박 나시고 예, 오늘 아, 예, 또 감사하고요. 부자 되십시오, 형님. 예, 지금도 부자인데 뭐. 그러니까. 예. 이제 풀고 가야지 부자. 예, 형님 다 베풀고. 예. 오늘 장계장날. 전통시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장계 전통시장 5일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지만 그래도 이제 설 대목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네요. 채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채소들도 나오고 생선도 푸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목 이제 대목장이 곧 돌아오네요. 오늘부터 대목이요? 다음 장부터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목 때 원래 한목을 보라고 해서 대목인데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자꾸 이제 줄고 많이 돌아가셨어. 예, 이제 시골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대목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예, 시끌벅적인데. 커피 형님? 커피 주시면 좋죠, 형님? 아따, 우리 형님께서 또 커피 한 잔 타주시는 거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네, 오늘 아직 지금 이른 새벽 제가 9시인데요 아직 많이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여기 또 반찬 가게 젓갈류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밑반찬 새우젓부터 시작해서 어리굴젓 또 하여튼 뭐 낙지젓 청란젓 젓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밑반찬류도 아주 푸짐하네요. 꽃게가 그냥 진짜 맛있는 꽃게. 예, 예. 꽃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녕하세요. 예, 이쪽은 옛날 과자 전통 과자가 푸짐하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입이 심심하실 때 주년벌용으로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매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매주가 좋습니다. 도라지, 더덕, 푸짐합니다. 이게 각종 야채가. 야. 연근도 있고 감자, 당근. 안녕하세요. 아, 다 싱싱하다. 미나리가 그냥 쌩쌩합니다. 미나리가. 곰똥. 곰똥 얼마예요? 조금만 더 하나 더. 크기가 달라서. 아, 파릇파릇. 시금치. 또 이거 곰피죠, 곰피? 이거 어떻게 먹죠? 5,000원만. 쌀만 먹어? 곰피? 네, 데쳐가지고. 예, 네, 아니, 선생님. 어. 쌀만 주장 찍어 먹고, 곰피. 톳도 있고. 아따, 오늘 야채가 풍성합니다. 예. 커피 형님? 아이고 또. 여보세요? 커피를 예. 한 잔 또 얻어먹고. 아, 예. 이야. 장계장. 블랙을 이렇게. 아. 예. 오피가 이